박지민 양. 네. 자, 규현 양에게 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승자는요? 오! 오! 우리 박지민 양! 또 대결을 할 분이 바로 홍현희 씨예요. 사실 오늘 엄마가 굉장히 좀 이미지가 어떤지 뭐 여쭤보고 싶어요. 단아하신. 근데 사실상 한복을 벗으시면 굉장히 좀 아빠 느낌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예, 어떤 성격이라든지. 저는 사실 딸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로망이 있잖아. 왠지 엄마가 좀 예뻤으면 좋겠고 엄마가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고. 그만하면 항상 엄마, 저는 이제 엄마랑 같이 뭐 네일 아트도 받으러 가고 싶고 미용실도 가고 싶고 이런데 굉장히 좀 시크하시니까 우리 같이 뭐 미용실 가서 머리 좀 하자 그러면 내 머리야. 정말 우리 말씀하자면 대화가 진전이 없는 거죠. 저희 모녀 사이에. 어머니, 예? 어머니 톤을 한 번만 해주세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남성 같은 성격이 늘 저에게는 좀 상처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몰래, 엄마 몰래 개그맨 시험을 봤는데 동상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저 엄마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정말로 제가 개그맨 되고 나서 합병으로. 그러니까 왜 그 나이 때 26, 27살에는 안정적인 직장 다니다가 그냥 시집 가는 게 어떻게 엄마의 소원이었는데 갑자기 막 개그맨을 한다니까 엄마는 그게 이제 너무 화가 나셨던 모양이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때 정말 쓰러지신 적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시어머니라든지 어떤 아빠 그런 것 때문에 복합적이었군요. 예, 근데 저는 그거 결정타였잖아. 근데 자식 제가 결정타를 날린 거죠. 참 그게 지금 잘 돼서 저는 너무 좋은데 그때는 너무 상처라고 할까요? 왜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직업을 엄마가 왜 밀어주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할까. 저 어렸을 때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데미 하리스였어요. 사진 한 번. 여기 있어요. 네. 이거. 양산이었고. 네. 제약회사 다닐 때. 네. 네. 제가 제약회사 다녔을 때는 진짜로 45kg, 50kg, 45kg. 매끈한 팔뚝라인 좀 보세요. 오, 정말 미인이세요. 개그맨 되고 나서 이렇게 부은 거예요. 개그맨 되고 나서요? 네. 개그맨 되고 나서 턱이 두 개 생겼어요, 정말. 이 개그맨 생활이 저녁에 많이 좀 불규칙하죠. 야식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또 아이디어 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 복부 쪽으로 한 60몇 킬로, 70킬로까지 나간 것 같아요. 또 엄마 입장에서는 턱살어도 스트레스어도 그러니까 막 저를 보실 때마다 막 화가 나셨는지 반갑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아주 좋죠. 지금은 아주 좋죠. 어머님이 손만 올리면 때리는 대로 자동반사로 이렇게 되네. 네. 아버지가 이렇게 봐주세요. 아까 좋을 때도 때리고 안 좋을 때도 때리세요. 네. 누나 오남이 아니에요? 오남이 아니지. 제가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이들 눈에는 뭐 예쁠 수도 있지. 비슷비슷해 보이겠죠. 아이들은 원숭이나 침팬지나 다 비슷해. 원숭이나 침팬지나 다 비슷해. 네, 네. 아이들이 보는 눈이 정확하거든요. 링컨한테 듣고 싶어요. 링컨한테. 링컨 누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오, 링컨. 저 누나 링컨 예뻐요. 어때요? 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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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원숭이가 났다 원숭이가. 아까 오나미에서 그만했어야 돼요. 아, 그래요. 자, 네. 과연 이 이야기의 이제 승자가 누가 될지 한번 제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셌거든요. 자, 현재까지 황금심자는 우리 홍현희 씨입니다. 네. 자, 홍현희 씨에 맞서는 다음 주자는요. 청아한 목소리의 우리 백아연. 아,
저희가 부모님의 가족 스캔들로 인해서 태어났어요. 아, 근데 이래도 되는 얘기인가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좀 이제 어른스러워